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설란을 이 항아리 뚜껑에다가 심어볼게요. 잘 되는 방법. 역시 황토를 많이 넣습니다. 황토를 많이 넣고, 이 비빔밥 해놓은 거, 야생아 비빔밥 해놓은 거, 이렇게 제 영상에 제가 이 야생어 비빔밥 하는 거다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슬란이 여러분 물파짐이 좋아야 돼요. 물파짐이 좋으면서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. 물파짐을 좋으면서 물을 좋아합니다. 그 제가 그거를 이 슬란을 키우면서 노지에서 키우면서 제가 배웠는데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내가 물론 기름도 많이 넣습니다. 기름도 이거를 이렇게 다 제가 떼었습니다. 이렇게 전부 이다 떼야 돼요. 이렇게 다이다 떼야 됩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떼내야 됩니다. 이렇게 이거는 떨어졌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떼내야 됩니다. 여러분 떼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야 돼요. 너무 두포트인데, 이게 연한 분홍색이랑 이 두포트입니다. 굉장히 많아요. 일일이 다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. 그냥 한참에 툭 하나 갖다 넣으면 그냥, 쉬운데, 굉장히 쉽죠. 그래 하면. 이게 번식도 굉장히 잘 되고, 그렇습니다. 다 설란은 누구나 좋아하시는데, 이렇게 해서 다시 다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다시 도전해 보세요. 이렇게 저는 또 노지다가 저렇게 심어 놨잖아요. 노지다 심어 놔서 이거는 이제 흰색을 중간에 또 이거 흰색 안에다가 이것도 분홍색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합니다. 저는. 흰색 안에다가 분홍색을 완전 흰색은 아니고 이게 분홍색이에요. 분홍색 연한 분홍색이고 화면에는 희게 보이죠. 완전 흰색이 아니고 이게 향기도 좋고 이 슬란이 향기도 너무 좋잖아요. 향기도 너무 좋고 꽃도 예쁘고 내 구독자님께서 설란이 향기가 안 난대요.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서 나는 왜 향기가 안 나는데 야생아니는 왜 향기가 난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는 향기가 안 날까요 하고 이제 하원에 가셔서 향기를 맡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향기가 나더래요. 죄송합니다. 향기가 납니다 하면서 댓글 주셨어요. 향기가 나지요. 안 나는 걸 제가 난다 하겠습니까? 향기가 너무 좋아요. 향기가 납니다. 아침이거든요, 이 시간에. 저 제비 소리 들어보세요, 여러분. 제비 소리입니다, 제비. 지지배배, 지지배배, 지지배배. 너무 제비 소리 듣기 좋죠? 진짜 예전에 모심기 해보셨나 모르겠지만, 이 모심기 작업입니다. 모심기. 딱. 모심는 작업입니다. 이거는. 황토가 들어가서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마름에 굉장히 좋아요. 이게 황토가 뿌리 활착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. 우리가 몸에 그 황토 찜질방 뭐 황토 뭐 황토즙 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그만큼 몸에 좋고 하니까 하는데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. 식물이 더 자랍니다. 더 자랍니다. 좋은 거는. 그 사람입니다.
중간에 흰색이랑 분홍색이랑 섞어서 요렇게 합니다. 섞어서 하면 더 예쁘겠지? 제비 소리가 너무 정겹지 않나요? 여러분, 이제 이거를 슬란을 이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. 이거 연한 핑크랑 좀 중간색이랑 이렇게 합식으로 시골에 뭐 심는 식으로 하나씩 상토 다 틀어서 야생 흙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훅 보내지 않고 이제 잘 크는 방식으로 흙을 영양도 많이 넣고 이제 흙 배합도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황토를 저는 많이 씁니다. 황토를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었고요. 이거를 이제 겨울에 엿다가 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황토 색깔 좀 보세요. 이러면서 이제 키워 볼게요. 이제 이게 한가득 되겠지에. 너무 예쁘게 이제 잘 피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피는 모습, 꽃 예쁘게 피는 모습을 자주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심었습니다. 여러분,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